사실 과학에서 답보다 중요한 거는 또 질문 아니겠습니까? 뭐 이 분야들을 정리했고 물리학이 뭔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셨어요. 그래서 물리랑 우주랑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냐 이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우주에 가서 정말 필요한 게 물리다 보니까 우주를 여는 비밀번호가 바로 물리다. 멋있다 이거. 유나가 좋아하겠네. 그러니까요. 하루에 네 번 뭐 비밀번호 486. 486. 역시 우주 노래네요. 유나님이 진짜 우주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 네. 어쨌든 이제 요즘에 발사체도 많이 쏘아 올리고 있고 우주 여행도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만약에 물리학자로서 우주를 갈 만한 기회가 생겼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주,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난다는 것은 지구가 워낙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주어지던 것들을 몽땅 다 챙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지금 달 탐사를 이제 하러 네. 곧 갈 텐데 그렇죠. 가끔 어떤 분들이 달에 가서 길을 찾을 때에도 내비를 키면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내비는 인공위성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달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GPS 위성들은 지구 주위에 있는 거라서 그렇죠. 달은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멀어요. 지구에서 보면. 그래서 달에서는 이 GPS 위성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잡을 만큼 그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신이 잘 안 되죠. 수신도 안 될 뿐더러. 달에 가서 GPS를 키면 이제 신호를 보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길을 찾을까? 그러면은 나침판을 보면 될까? 나침판도 안 돼요. 나침판 안 되죠. 지구에서 나침판이 되는 이유는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라 그런데 맞아요. 달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구에서 당연했던 것을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걸어다닐 때 마찰력이 있어서 걸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보장이 다 안 되고 영화 그래비티에서 외계 공간 우주에 나갔을 때 중력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렇죠. 마지막 영화 끝장면이 정말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진짜 산전수전 죽을고비를 다 넘긴 그 주인공이 지구에 떨어져서 이 우주선에서 간신히 기어 나오죠. 기어 나와가지고 막 일어나는데 중력이 없다가 갑자기 있으니까 일어나다 엎어져요. 못 일어나 막 그러죠. 근데 막 웃어요 그 와중에. 웃으면서 땡큐. 드디어 촬영이 끝났으니까. 와 이제 분위기 좋았는데. 그 저희가 어릴 때 야 너 물 좀 그만 써라 이거 물이 얼마나 넌 소중한 줄 아냐 너 땅을 파봐라 뭐 돈이 나오냐 뭐 물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렇죠. 야 너 중력을 고마워해봐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중력 좀 그만 써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이 중요한 이유가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순간. 정말 여러분이 0부터 100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를 다 고려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사는 지구의 조건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근데 우주비행사가 지구에 귀환해서 꽃다발을 던지니까 그거 받고 쓰러지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거워갖고. 그 무게 때문에. 네, 꽃다발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야, 우주인한테. 사실 달에 GPS 위성을 또 깔면은 그러면은 뭐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게 그 달의 시간을 지금 못 정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보통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달에 이제 수많은 탐사선들 뭐 위성들 막 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상에 있는 자국의 나라의 시간이랑 동결을 시키니까 그렇죠. 예, 탐사차, 탐사 위성들마다 그 나라의 시간을 써요. 그럼 어느 나라를 기준 예를 들어서 뭐 그리니치 천문대 같은 걸 딱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도 지금 막 나라들끼리 되게 고민이 많아지고 그렇죠. 사실 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까 제가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연극이라 그랬잖아요. 무대와 물질. 그러니까 달에 간다는 뜻은 새로 무대를 세워야 돼요. 맞아요. 지구에서는 자동으로 주어지던 태양의 위치 가지고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이제는 시간을 새로 정의해야 되고 공간 좌표를 새로 짜야 되고 그쵸. 모든 걸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집에서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엄마 따뜻한 집밥 먹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카드 딱 뺏겼어. 이제는 혼자 벌어서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너무나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 네. 심지어는 지구에서 잘 작동하던 전자기기들이 우주공간 나가면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다 뺏겼어, 갖고 있던 것도 엄마 아빠한테. 알몸으로 가는 거야 자취방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기기라는 것이 반도체들이 있고 그 반도체 안에 있는 그 전자나 이런 것들이 0과 1이라는 신호를 이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가 작동하고 하는 건데 우주에 나가면 우주선이라 그래서 코스믹 레이 그렇죠. 우주선이라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를 지나가면서 그 정보를 바꿔요. 그럼 잘못하면 고장 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특별히 제작된 반도체들을 사용하거든요. 부품들이 그리고 또 그 우주에 나갔다 와서 작동이 문제됐다라는 걸 이제 인증받은 애들 있잖아요. 스페이스 퀄리파이드라 그러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쓰는 부품이 있고 요게 이제 밀리터리로 가면 또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굉장히 막 굉장히 험난한 환경에서 이제 버텨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더 가장 궁극의 수준이 스페이스 퀄리파이드예요. 맞아요. 우주 인증 제품. 그래서 대학이나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결국 우주를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내려와서 이거를 퀄리파이 된 걸라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여쭤봤는데 대학에서 실제로 이제 우주 인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예쁘게 하면 된대, 예쁘게. 납땜을. 그러니까 납땜이 예쁘게 된 애들이 우주에서 작동이 잘 된대요. 이건 뭐죠? 저도 놀랍더라고요. 이게. 이것이 진짜 현장의 기술이다. 스하! 예전보다는 훨씬 우주가 좀 가깝게 느껴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만약에 물리학자로서 우주를 갈 만한 기회가 생겼다. 상상해보면 약간 설레임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 역시 냉정한, 냉혹한 물리학자. 전 안 가요. 기회가 왔다. 무서워요, 무서워. 가면 1억 준다. 아니, 안 가요. 가면 10억 준다. 10억 준다. 10억? 10억이면 조금이 해봐야 되나? 자본주의 물리학자. 아니, 우주가 무서워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주는 예. 인간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의미 있잖아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구를 떠나본다. 갔다 오세요. 난 안 가요. 와, 저는 이거 가요.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 모든 게 우주라니까. 지구도 충분한 우주예요. 와, 응, 아니, 지구가 좋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라식을 했는데 인트라 라식이라고 우주 비행사들 하는 라식을 했어요. 혹시 나중에 갈까 봐. 혹시 누가 보내줄까 봐. 아. 내가 태어나고 자란 행성을 멀리서 볼 수 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이게 보통 어떤 문제를 볼 때도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새로운 면이 보이잖아요. 지구를 대기권 밖에서 보면은 이거를 실제로 한 번이라도 보면은 그렇게 예쁘대요. 안 가요. 안 가요. 저는 지구에 제가 안 가본 많은 곳들을 가볼 거예요. 근데 가능한 시간을 우주에서 사용해서. 지구를 보신 분들, 우주 비행사들 말씀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한 번이라도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고 나면은 지구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다 그렇게 아름답니다. 왜냐면 내가 봤던 그게 이거라니까.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럼 지금보다 예. 훨씬 더 우주여행이 안전해져서 지금 비행기 타는 것만큼 안전해지고 예, 그러면 나가 볼게요. 그럼 교수님도 이제 연배가 이제 한 99세 정도 돼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가나 거기서 가나 오늘 내일 차이다. 그때는 좀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예. 아마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마 우주여행이 더 쉬워질 거고요. 네, 그때쯤 되면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뭐 교통카드 찍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학생입니다 아, 이거. 근데 이게 에너지 중력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극복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게 물리적 한계죠. 근데 더 쉬운 일상의 우주여행보다도 저는 빨리 태양계 행성들을 샅샅이 뒤지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빨리 외계 생명체를 빨리 찾는 게 더 궁금해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우주 경험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되길 바라진 않아요. 내가 하는 경험보다 무언가에 발견할 우리 인류가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 돈이 쓰이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그 외계 생명체를 보고 싶어였고 제발 좀 제가 우주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오히려 저는 행성의 위성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실은 그리고 찾아줘도 정말 얘네는 미생물급일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미생물급이어서 그들의 생화학이 우리랑 같은지 그들이 DNA를 이용하는지 리보솜으로 단백질을 만드는지 미토콘드리아 막 이런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 기울기를 사용하는지 그러면 우리 지구상의 생명이 우주의 보편적 생명이 하나인지 아니면 진짜 우연으로 된 건지에 대한 답이 드디어 나오잖아요. 이거야말로 인간이 인류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발견 중에 하나 아닐까? 지구상에서 생명의 근원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죠.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알고 싶어요. 하나만 더 나오면은 하나만 각이 나오는데 또. 딱 하나만. 하나만. 딱 하나만. 단세포 생물 하나. 잘 하나. 들으세요, 진짜. 하나만. 여기에 다 연구비를 쏟아야 되는데. 궁금해요. 공감을 좀 많이 못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 아주 사심 가득한 그런. 그러니까요. 네. 네. 혹시 손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없나?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인류가 또 이제 우주를 관측하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리학 이론들도 증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일식대, 상대성 이론. 네? 아서 에딩턴이 또 증명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뉴턴 역학이 무너졌다.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사실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뭔가 무너뜨린 그런 경험은 없지만 하지만 저도 이제 과학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지만 발견을 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발견이라긴 좀 애매한데 뭔가 풀리지 않았던 오래된 문제를 그 분야 저희 분야에서 제가 해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지만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과학자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풀릴 때의 느낌은 언제나 비슷해요. 풀리는 순간 아, 이걸 왜 몰랐지? 딱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왜 몰랐지? 딱 그런 거고 그때도 이제 막 밤에 고민하다가 딱 알게 됐는데 이걸 일단 나는 맞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대개는 틀려 또 의심스럽고 네, 그렇죠. 틀리는 뭔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동료나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밤중이니까 물어볼 때도 없고 그럼 밤새 고민을 하죠. 얘 누워서 이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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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침이 와라 아침이 와라 이러고 있는데 그때 어떤 또 느낌이 드냐면은 아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건 이 역사상 내가 처음이야. 어쨌든 작은 문제지만 내가 지금 처음 풀었잖아. 어쨌든 요 순간만큼은 내일 아침까지는 나 하나야. 근데 약간 새벽 감성 때문에 사실은 안 풀었는데 새벽 감성 때문에 약간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있죠. 대개는 그 풀지도 않았다가 틀릴 때가 많죠. 했더니까 갑자기 어? 아니네? 그때는 다행히도 그 문제가 풀려서 멋진 얘기 다음 날 동료들이랑 막 그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작은 거였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작은 거였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신비를 자신이 알아냈다는 그런 어떤 벅찬 느낌? 얘네 자기 만족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죠. 아침에 그 머리에 왁스 바르다가 와 오늘 기가 막혀 머리가 그냥 스타일링이 기가 막혀. 근데 아무도 몰라. 어제랑 똑같은 줄 알아. 나는 알거든 이게 기가 막힌 거를.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몰라. 약간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교수님과 함께 우주와 물리가 만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하 우주에서 한 실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주에서 또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죠. 예. 지구에서 만들 수 없는 어떤 조건을 우주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우주를 관측해서 오히려 간접적인 실험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역시 우주에서 이루어지죠. 그런 실험들이. 되게 심플하게 그 완전히 구에 가까운 쇠구슬 만들기 이게 지구에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주에서 그냥 쇳물을 녹여서 딱 하면은 완벽한 거의 완벽이고. 근데 이거 만들려고 우주 간다? 가성비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죠. 하드 먹을 때도 완벽한 구하드. 다 녹아도 안 떨어져 하드가. 보통 흐르지 않습니까 하드가? 근데 완벽한 구는 지구에서 만들 수 있는데 왜 나가죠? 아니 만들 수 있는데 우주는 간단하니까. 아니 자연학화 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간단하잖아요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자연학화하면서 거니... 아이스크림 먹기도 쉽지 않고. 아 그렇긴 하죠. 네, 하죠. 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실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우주에서 실험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있었던 거 하나만 소개하자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서 중력파를 측정한 것.
사실 아인슈타인은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가져야 되는 기본 성질을 본인의 직관만 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보면 그 중력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파동도 만들어내거든요. 막 진동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파동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아주 먼 옛날에 했고요. 거의 100년 전에 했었고. 근데 이거를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크기의 그런 중력을 내는 그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구나 태양을 모아도 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 할 수 있는 실험이 아니었죠. 근데 그 아주 먼 우주에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 당기다가 충돌할 때 나오는 엄청난 충격파, 바로 주기 중력파인데요. 그걸 지구에서 측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좀 자세한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이게 굉장한 그 정밀한 실험 장치들을 요구해요. 지구에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가까스로 하는 실험들인데 더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 빅뱅 같은 그때 오는 충격파들이 있는데 그때 남아있는 진동. 그렇죠. 그거를 측정하려면은 우주로 나가야 돼요. 이걸로는 안 돼. 노이즈가 네.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우주로 이걸 그대로 띄우죠. 이걸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이를 대체하는 거죠. 세대 세대. 네. 우주의 공간에 띄워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레이저를 쏴서 이거 가지고 측정을 잘할 수 있다고. 교수님 앞으로 이 물리학과 우주의 이 콜라보 얼마나 더 뻗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로켓을 띄워서 우주로 나가면 자 이제 성공했다 뭐 우리 누리호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주로 나간 게 이제 우주 개발에서는 시작이죠.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컴퓨터 전원 올린 거죠. 예, 이제 예. 전기 코드 꽂은 거예요. 이제 꽂은 거고. 아 이제 용산에서 주문한 예. 거야 컴퓨터. 이제부터 이제 나가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에 예. 이제 물리학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우주 개발 또는 우주 과학을 이제 첫 걸음을 띄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 이후의 우주 개발에서 물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 기술과 이 우주에 대한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우주에 대한 우리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도우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서 이 물리학이야말로 광활한 우주에서 인류를 더 빛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러면 이 앞으로 우주 탐사에서 물리학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과학을 제대로 하려면 직접 가서 만져보고 보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달을 연구를 하려면은 달 관심이 있는 물리학자는 가야 되겠죠. 저는 그냥 지구에서 연구할게요. 물리학자 우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안 가고 김상욱 교수님은 빼겠습니다. 네, 지구가 좋으셔가지고. 네. 혹시 손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없나? 없어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오늘 스페이스 하이커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재밌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나요? 우리 좀 더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교수님하고 편하게 뭐 술자리 하거나 이러면 이런 얘기 해요. 그냥 카메라 갖고 오시면 돼. 이미 다 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또 역시나 즐거웠고 그 다음에 탑승하실 하이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그냥 그 다음 오실 분에게는 궤도님을 그냥 믿고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고 네. 가는. 아, 믿고 가는. 좋습니다. 네.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고요. 오늘 우주탐험 알차고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주선장 궤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